자, 어저께 2월 19일 방송한 황교안과 오세훈, 김진태에 대한 집중 분석, 그리고 자한당에 대한 그 정체를 다 폭로하는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방송의 후속 타로 오늘도 연이어 갑니다. 자,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열흘 전이었죠. 2월 8일 날 방송했던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동남아로 도주한 이유. 그 방송이 열흘 만에 69만 회를 지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만 회인데, 관련된 문다혜 관련 방송이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또 많이 그본 방송이 한 50만 회 내지는 30만 회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진 대부분 다 5만 회에서 10만 회 사이인데, 우리 정생님의 그 방송이 단연 1등을 했습니다. 70만 회 가까운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한번 좀 소감을 좀 들어보고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의 그 의식이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아, 진실을 알아보는 거지요. 진실이라 하는 것을 그 구별해 낼수 있는 그 감시관을 전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짜 가짜를 명확하게 그 분류해서 구별해 낼수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자, 열흘 동안에 7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올릴 동안에 문재인과 또 문재인이가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불법 점거한 청와대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이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좀, 이 뭐, 쓰면 쓸다, 담으면 달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을 해야 될 건데, 그 금도둑놈이라고 천지 사방에 대고 난리 구슬쳐도 찍소리도 못 하는 것은, 그 도둑놈을 보고 저놈이 내 물건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은, 진짜 도둑놈 같으면 그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 밑에 조문회기, 저 백가 그놈을, 저 사이코패스는 적반하장에 재미를 붙여 놓으니까, 재미를 들이 놓으니까, 그 선구자를 앞장세워가지고 길길이 날뛰면서인데 지금은 자, 또 그러면 쭉 들어가고 그 밑에 하수인들을 시켜서 하더만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입을 여는 순간에 이것은 아마 핵 폭발을 해가지고 쓰나미가 돼서 자기네들을 덮칠 것이니까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또그 여상규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회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20만 회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뭐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억울하면은 공개적으로 뭔가 좀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얼마든지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클린 이미지, 그다음에 그참 국민들의 받들어서 옹립하는 그어저 어마어마한 큰 정치인이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가서 그 재료를 다 가지고 찾아가서 줬으니까. 그런데 그걸, 묵묵부답으로, 거절했던 그것이 오늘날 그 사람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자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자는 그 자의 진면목이 드러났으니까 그자는 이제 정치에서, 끝난 거지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가 신세 쪼진 겁니다. 그 박주탁이라는 그 서울 상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수재라고 듣던 놈이 6천억 부도냈다고 해서 말이야, 금도굴단에 고문이 됐던 것은 뭐 때문에 되겠습니까? 무조건 돈이 생긴다고 고문이 된거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그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아이고, 대통령이 있다면 안심하고 들어가겠다. 이래서, 그리고 또, 정치권에 누가 다 가담대가 있다고 하니까 뽀롱이 안날줄 알고 그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영악한 놈들이.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은 유탄 맞아요. 유탄 맞으면은 절명합니다. 절명. 심지어 신세 망칠 수도 있네요, 그죠? 자, 여상규가 되었던 또 최근 거론하고 있는 뭐 김무성이나
뭐 홍준표나 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위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정치인 내지는 국가적인 인물들인데 이자들이 금도굴에 연루되어 있거나 주범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들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 내지는 말을 해봐서 자기들에게 결국은 그 불똥만 튀니까 응? 숨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불 밑에서 저 응달 포수 떨듯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거예요. 예. 그들의 침묵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증거에 분명합니다. 자, 오늘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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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 정생님 그 자한당 그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거 2월 27일이죠. 그 이벤트에 온 국민들의 그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과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소위 지금 그 집권 여당이라고 불리우는 더불어 빨갱이당의 이벤트도 아니고 야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는데 더불어 좌파당, 더불어 빨갱이당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야당의 전당대회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류 방송에서까지 하는 것은 이건 이례적인 것인데 거기서도 유독 뜬금없이 황교안이를 세우면서 무지무지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황교안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자한당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대한민국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이 자한당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로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자한당이 어떤 당입니까? 지난 2년간의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역적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마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심하게 변해서 까마귀 고기를 잡수신 것인지 불과 2년 사이에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자한당 자한당 그러고 있으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 자한당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김무성, 그 외 수십 명의 탄핵 역적들 그 자들이 아직도 그나물에 그 밥으로 있는데 거기서 황교안 세우고 오세훈 세우고 김진태 세운다고 거기서 골라서 하나 고르는 식의 그런 식의 그 우매한 그 행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정생 한번 거기다 좀 한 말씀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예, 예, 예. 아, 또 연이어 또 좀 더 폭로할 내용이 좀 있죠. 예, 자, 기대가 됩니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마 그 한판 그 고스톱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하는 무대 총감독이 그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지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가 이번에 그 이 종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독이 종지하는 이 장면을 언뜻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 이해찬이라는 그 더불어 도굴당과 금도굴당과 더불어당 그 이해찬이라는 그 양반이 그 불과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시부렸던 말이 있죠. 그 시부렸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은 집권할 수 있다.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는 말인데 그 20년 동안이나 저 1년도 몬창 끝에고 국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20년 동안을 갖다가 마르고 비비도록 그냥 비비 가지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다 해먹었다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뭐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자신감하고 오늘날의 자한당의 그 짜고 치는 한판 성부하고 그 연출하고 대단한 상관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일 꼭 10년이 걸려가지고 10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반청의 문현동 현장에 직경 60cm로 저 깊이 16m로 수직구를 완성했더니 아이 업자도 수직구 뜰분 업자도 도굴단의 고문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도굴단이 오늘날에 그 아까 더불어 그 더불어단 그치 더불어 그 아까 이해찬이라는 그자 그치 어 자신만만하게 내 졸개가 내 똘마니가 내가 삼천포 서도동 놈이라고 어 그 어, 덩치 큰 놈 어 하던 그놈 새끼네 이름도 이제 들미기 싫어요 어 그놈 새끼가 어 내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형님 후회할 짓은 하지 마 있어이 어 후회할 짓은 하지 마 있어이 어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어 돌아서 가더라고 내보고 오히려 내보고 어 후회할 짓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있어 야 이거 저 자식이 뭔가 찜찜하기는 찜찜한데 그때는 꿈을 내가 못 깼습니다 설마 그 노무현이라 하는 그 어 그 어 그 최정상부에 있는 어 통치권자가 아이 그 그 뒤에 배후에 있을 거라는 거는 제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때 그놈이 나에게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것은 노무현이라 하는 양아치가 그 어 하고 결합이 돼 갖고 어 접목이 돼가 있다는 걸 암시했다는 어 저 그 선문답 같은 말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저 이해찬이라는 그자도 20년 동안 집권하겠다.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은 2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는 그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은 자한당, 자유한국당, 그 뭐이가 야당입니다. 야당을 그냥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 그만 새빨갛게 전부 다 그냥 색깔을 갖다가 다 바깥치기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눈만 쨍긋쨍긋해서 원격 조정을 하면은 좌로 우로 뒤로 돌아이 갓 앞으로 갓 뒤로 돌아이 갓 좌향 앞으로이 갓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무엇을 갖고 그렇게 그 원격 조정을 해서 리모컨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가? 그게 문현동의 금입니다. 문현동의 금을 가지고 그 문재인이라는 그 엄큼한 그자가 엄흉한 그자가 아 저거 중학교 2년 선배인 김무성이 그 김무성이를 그 접목이 되고 김무성이를 시켜서 저거 오야붕 그 뭡니까 박관용이라 하나 국회의장 했던 자 그 자를 필두로 해서 김영삼이 떨거지들을 전부 주 모아 가지고 배급 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금 배급을 줬어요 금 배급을 창자가 티 나올 정도로 금 배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뭐고 와 팔자 혼친네 그래서 전부 팔자 혼친 겁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 이거 받았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하면 다 죽어 그 대신에 내가 그 탁탁 시키는 대로 전부 다 잘 따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김무승이라는 자가 사령탑이 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또 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오염을 시켜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고 탄핵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죠. 적극적인 동의를 했죠. 적극적인 동의를 했고 이래 가지고 죄 없는 그 청렴 결백한 돈이 그 혼자 사는 여자에게 돈이 무슨 탐이 나올 겁니까? 대통령이 재산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공주마마인데, 그런데, 아니, 돈이 탐이 나서, 돈을 먹을 리가 자기 혼자 버리는 것만 해도 다 못 쓰는데 무슨 돈을 빨아먹어요? 그래, 돈 빨아먹었다고 해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국가를 찬탈했는데 주연 조연급으로 전부 다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아 그때 도장을 들고 나르샤도 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자한당의 그 탄핵의 역적들이 전부 다 그 협조를 해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득택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상황
상이 도래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의 심정으로 아마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면은 부산의 PK를 비롯한 김영삼 계열의 뜰거지들이 문현동의 금돈을 가지고 전부 일사불란하게 레디 믹스 콘크리트 레미콘이 돼가지고 콘크리트 그 옹벽을 구축해갖고 카르텔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카르텔이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자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홍준표에게 문재인이하고 앞전에 대선에서 붙을 적에 그 좋은 재료를 갖다 줬는데 그 유예가 팽 당하는 그것이 그 한 단면입니다. 유예가 눈치코치 없이 부산 문현동을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 문현동을 갔다가 거론하니까 미운 틀이 베끼가지고 아이고 니는 좀 나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거 팬이 아닌 것들은 색깔만 조금 틀리면은 전부 다 그냥 축출해버립니다. 축출 대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사람들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야당은 없어져버리고 와 없어졌나? 아이 문현동에 금이 취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지요. 금에 취했는데 그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지요. 신용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 하면은 막연하게 저 추측으로서 금돈을 먹었다,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캐슬을 지어가지고 그 철옹성을 쌓아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대한 그 증거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예. 들어보면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그 앞전에 제가 대통령 딸, 그 가짜 대통령 딸 문다혜가 동남아로 튄 이유 할 적에 언급한 미국 뉴욕에서 만하탄에서 찾아온 금융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제이슨 김입니다. 그렇죠. 이 제이슨 김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줬습니다. 그 명함의 제목이 글로벌 컨셉 디벨롭먼트 인베스터먼트 하는 투자 개발 회사 명함을 영문으로 된 명함을 하나 줬죠. 내가 그 명함을 척 받아보고는 좋은 깨가 하나 떠올랐어요. 정강 석화처럼. 뭐냐? 나를 갖다가 뭐이가 문현동을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정충제를 살려주겠다고. 횟수로 3년 동안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 사방으로 갔다가 똥개 훈련시켰던 군용에. 그 양반이 장관 두 번 했다는 것을 군장처럼 말하던 그분이 뒤에 가서 내 앞전에 프로에서 한마디 빠진 말이 있는데 해남도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하는 말이 어찌 됩니까? 그 청와대에 연락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뭐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다 할 만큼 해놨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 임무는 끝났어. 손을 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을 떼겠다는 말이야. 네네네. 그래서, 뭐, 한 역할이 뭡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내 역할을 하는 걸 다 봤지 않소? 전부 다 내가 알릴 때는 다 알리고 하고 얼버무리더라고. 그럼 내가 그때 뭐 수사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강제로 내가 더 꼬장꼬장 팔 수도 없었어. 멍청해졌는데, 그럼 손 떼겠다 해서 또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0일 날, 부산 사상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나통 침입 사건, 인질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독한 이 미국 감기도 아주 독하네요. 그 사건이 있었 날, 한 오후 10시쯤인가 전화가 왔는데, 1년 동안, 근 1년 정도 소식이 없던 그 권 장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 작가, 이분 그 사무실에 침입한 사람이 정 작가 친동생이 맞소? 맞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어지고, 이제 내하고는 영원히 사요나라라고 했습니다. 전화 끊어졌, 이제 두절됐습니다. 그런데, 전화했던 마지막 말이, 내 기전에서, 맴을 돌아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정체를 한번 알아볼까? 그거하고 아까 미국 명함하고 딱 순간적으로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국 명함을 가지고 권 장관의 수양딸이라는 39호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양딸이 사는 데가 안산인데, 그 오이도 역으로 오면 만날 수 있다고, 오이도 역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오이도 역에 갔더니, 오이도 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미국에서 찾아온 금융가 제이슨 김 명함을 내가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연입니까? 해서. 이 미국 뉴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부 문현동에 금도구를 갖다가 전부 조사를 다 끝내고, 의뢰공장을 찾으면은 범죄단의 행각이 전부 다 들통이 날 것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산동네, 옹벽 위에 산동네 땅을 갖다가 전부 사갖고 사가지고 펜스를 치고 구멍을 뜯자고. 1차적으로, 나에게,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한국 돈 한 100억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에드바륜을, 그렇게 떼었더니,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있나요? 39호실은.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이제 앞으로 계약금을 받으면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래하고 이제 에드벌을 떼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한 시간도 안 돼서 돌아오는 전철 속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근장관한테 그 선생님 가시고 나서 보고를 했더니 근장관님이, 아이고 그러면은 당장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국정원에 이병호 씨가 그 당시에 국정원장인데, 현지 국정원장인데, 이병호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온 제이슨 그 사람을 갖다가, 좀 만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번, 선을, 이사봐라. 정충재 씨는 목소리가 크고 하니까, 국정원장, 목소리 큰 건 국정원장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국정원장은 자기가 권 장관이, 젊었을 때에 국정원장, 안기 부장할 때에 데리고 있었다 카대. 차장으로. 그러니까, 국정원, 뭐 때문에 그러는 걸 몰라도 국정원장을 만나야 된다. 국정원장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쳐놓은 그물에 제대로 걸렸다고 저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거기서요. 예.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예. 오늘 이제 대화의 시작은 이제 그 자한당 그리고 이 황교안 연극 배우 아 이제 역적 행위 짜고 추는 고스톱인데 지금 그 주제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이 권영희 얘기하고 되게 연관성 있는 거죠. 예예 기회가 잡혀집니다. 오케이 잘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들어보죠. 예예. 예. 에 그래서 이제 그 어 딱 내가 그걸 노리고 그 연막을 피우고 에드바른을 띄었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최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목사 부모 피트배하고 최 교수가 누구죠? 피트배 최 교수? 최우원 최우원 교수 최우원 교수 예예.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인원을 제이슨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온 제이슨도 김? 있었는데 제이슨은 KCIA 아 국정원을 덜미기니까 아이고 질리 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더라고. 아이고 저는 그 무서워서 그게 안 갈랍니다. 제이슨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봐.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CIA도 무섭지만 한국 CIA도 무서운 걸 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우원 교수가 아이 그러면 저 형님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최 교수하고 이제 그 미국의 군목 피트 배하고 그 다음에 홍예서이라는 그 부인하고 내하고 너희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출발을 했습니다. 1차 찾아오라고 하는 데가 저 신분당선의 동천역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천역 몇 번 출구 앞에 와서 또 39호한테 전화를 걸면은 그 이제 2차 목적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몇시 저녁 7시 반에 그 동천역 오락하는 그 출구 앞에서 정확하게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동천동 400 지금 기억하는 것이 434-2인가 1인가 칠보면옥 칠보산 있지 않습니까? 이북에 이북 음식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인데 식당이 외떨어진 곳에 있고 산자락 밑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자락 밑에 있는데 식당이 아주 건덩치가 큰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 3층에 예약이 돼가 있답니다. 입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저는 그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빠지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이 그 3층에 올라갔는데 그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이제 노크를 하고 이제 그 문을 여니까 기다리고 있는 예약실 문을 여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 최 교수가 제일 앞에 최우원 교수가 제일 앞에 머리를 들이미니까 최 교수도 깜짝 놀래고 뜻밖의 군장관이 그게 군장관이 그냥 눈알이 그 최 교수 최우원 교수 표현에 의하면은 건장관의 눈알이 튀 나올 정도로 놀래더라카대. 눈알이 두 알이 그냥 밖으로 뿅 나올 것 같이 놀래더라카대. 놀래는 그 장면이 최우원 교수를 본 권영애 장관이 그렇게 놀라더라. 그래 놀래더래. 놀래는 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게 눈알이 두 알이 바깥으로 튀 나올 눈 밖으로 튀 나올 정도로 놀래더라. 그다음에 또 최 교수 지도 되게 놀랬다고 해요. 아니 이 병호 국정원장이 기다린다고 해놓고는 왜 그 뜬금없이 그 저 권영애 장관이 그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 서로 두 그 최우원 교수도 권영애 장관도 서로 이렇게 만날 줄은 그 상상을 못했던 거군요. 둘이 그 본래가 둘이가 사이가 나쁜 앙숙이래요. 그렇죠. 사사건건에 부딪힌대요. 예예. 그런데 그 사사건건에 부딪히는 거는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철학이라든지 정치적인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충돌을 했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가 만나고 싶은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들끼리 그 불가피하게 그어서 조우를 해서 말이지 만났으니까 또 그러고 근장관이 더욱 놀란 거는 근장관이 거짓말했다는 게 뽀롱이 납니다.
왜 이병호 장관이, 아니 이병호 국정원장이 기다린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 대신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졌답니다. 최우원 교수가. 아이, 저 이병호 국정원장이 계신다고 해서 왔는데 왜 그 자리에 계시느냐고 했더니, 그 국정원장이 바빠서 못 오고 자기가 대리해서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국정원장 대리로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방금 말한 그 장면이 모든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이슨 김이라는 에드브룬을 띄운 그 금융가를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만날 이유도 없고, 꼭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왜 만납니까? 그다음에 근영의 장관이 왜 제이슨 김을 갖다가 만나요? 그거는 천번만번 생각해도 문현동에 천만불을 1차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서 펜스를 치고 구멍을 뜯는다고 하니까 가로채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못 들게 만든다는 이거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은 문현동에 의뢰공장 찾는 일에 애시당초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없었고 방해 세력. 그러면 그 방해 세력이 누구느냐? 그 사람 혼자인가? 근영의 혼자가 아니고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영삼이 그 졸개들 저 오늘날 소위 일컬어 말하는 박관용을 갖다가 그 필두로 한 반문연대 뉴라이트 계열의 이 인사들이 문현동의 금돈을 전부 다 양껏 받아 처먹고, 만약에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은, 탄핵이 돼서 감옥으로 가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되니까 결사적으로 간을 보는 전 척후병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근 장관의 아마 임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빨대 꽂았다고 했죠. 이렇게 집요하게 문현동의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그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 곳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에 17년 동안에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문현동 그 캉캉 대못을 쳐놓은 그 판자 뚜껑을 열라고 해도 저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그 제이슨 김의 그 명함 한 장이 그 거짓말 국정원장을 사칭하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근영의 그 행각을 정체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영애는 내가 저 뉴라이트 반문연대 패거리지요. 서경석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패거리들의 그 카르텔 철옹성을 깨 부수기 위해서는 이 자들의 그 정체를 갖다가 선량한 우리 다수 국민들이 알아야만이 이 오늘날의 자한당에서 또 이것들이 마지막 성부수를 띄운 몸부림을 우리가 적시해서 이게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 뉴라이트 반문연대 패거리들은 자한당의 당 대표를 뽑는 이것도 한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서 무대에 올려가지고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연극 배우로 등장한 인물이 아까 한교환이고, 그 사람은 아바타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문에 문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느냐? 저 뒤에서 리모컨을 갖고 작동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장 뒤에 배후에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반문연대 누라이트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김 그 중에서도 서희 중에서 오세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나는 그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고. 그렇죠. 뭐 오세훈은 뭐 거론할 가치도 없고요. 자,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과 오세훈에 대해서,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뭐랄까요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난 2년 3년 사이에 그나마 태극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네 가지 원칙을 좀 지켜서 이 잘못된 3.10이나 5.9 대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선포하고, 박 대통령 복귀하라고 선포하고, 본인도 금배지 똥배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던져버리고 국회 예산 외치고서 제대로 된 태극기다운 태극기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어저께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정세희 입장에서 이 금도골 게이트와 연계해서 김진태 의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저 간단하게 한마디만 그 답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현동에 대해서 똥냄새가 썩는 냄새가 금이 썩는 똥냄새가 진동하고 있구나.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문현동 붙어서 조사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 되면은 정치적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홍준표나 조원진에게도 우리 정세희 분명히 제보를 하셨죠. 이 금덕을 게이트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홍준표나 조원진은 꿀먹은 벙어리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는 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도골 게이트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을 파악하시고 규명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그 결정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인도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 그러면은 홍준표나 조원진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뭐 내놔. 그 대목은 그 아까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여실히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전부 다 그 밥에 그 나무를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나라를 살기 위해서 즉시 해산하고, 전부 아까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배치 떼가지고 전부 다 버리고 바닥에 땡이장을 쳐서 버리고 전부 집에 가서 애기 보러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을 새 판을 짜야지요. 박 대통령 복귀해가지고 그래갖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현동 금도골 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정생님과 제가 지난 뭐 6개월도 넘는 7, 8개월 되는 시간 동안에 60회 이상 방송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긴 얘기도 있었고 짧은 증거 제시도 있었는데, 그 많은 방송 횟수를 종합해보면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낱 개인적인 그 사안이 아니고 뭐 개인의 재산을 훔치고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이라는 빨갱이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을 도굴해서 국가에 세금도 내지 않고 그 검은 돈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사용을 했고, 그 돈으로 김문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우파의 이 썩은 정치인들을 다 매수해서 대한민국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보수 우파의 정치라면은 대표적으로 홍준표, 조원진, 그리고 이번에 누굽니까 이 김진태, 황교안이나
오세훈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저건 뭐 이미 그 누굽니까 홍석현이와 같이 야합을한 그 패당들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눈을 돌렸고 조원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거는 사람은 김진태인데 김진태가 당대표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했지만 그런 쓰레기통 속에 같이 있어봤자 똑같은 놈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박차고 나와서 당대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배치 던져버리고 고통배치니까 던져버리고 자한당 판을 깨버리고 태극기소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는데 첫 번째 던질 그 큰 소리가 뭐냐면 금도골 게이트 수사라고 우리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국민적 호응을 얻을 걸로 봅니다. 저 정도로 일단 하고요. 오늘 대화 마무리 들어가는데 오늘 대화 주제에서 나온 이 황교안이가 연극 배우로서 자한당에서 짜고 치는 곳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권영애라는 사람이 최우원 교수와 만나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나왔는데 이 황교안의 연극과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권영애의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 두 가지가 시간적으로 한 2, 3년 정도 벌어진 시간대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산문연동에서 나온 금을 일부 세력만 문가 쪽에서만 문재인이 쪽에서만 갈라먹었다면은 이것이 상대 쪽의 사람들이 상대 쪽이라면은 말하자면은 김정상 계열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전부 다 살포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에서 문재인의 뒷구녕만 조사했더니 320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조도 되고 1000조도 됩니다.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다면은 그거 뭐 갈라줘도 양극 갈라줘봤자 인심 좋게 통 크게 갈라줘봤자 별로 공으로 생긴 거 도둑질로 해서 생긴 거니까 공으로 생긴 돈 아까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부 공범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도둑놈 공범들 천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구깨나 끼는 놈들은 다 받아 처먹었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1월 6일 날 반부패 자금 특별수사단을 서울고등검찰청 12청에 발족시키면서 이게 들통나면은 문현동의 금도구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서 들통나면은 한 방에 브루스로 다 날아갑니다. 반문년 되고 룰라이트고 김정삼이 졸개 드리고 다 날라갑니다. 더불어는 그거는 1순위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서 그 교활한 깨로서 하나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탄핵입니다. 탄핵. 그래서 생채로 박근혜 정권을 생매장 시켰던 것이고 이 자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힘이 빠져서 덜통이 나니까 비리 사실이 전부 다 여기서 볼가지고 저기서 볼가지고 해서 지금 사망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잡아 내려진다고 해서 또 어떤 새로운 깨끗한 그 참신한 사람이 올라가면은 자기네들을 전부 다 또 작살날 것이니까 수사가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생짜로 박근혜 대통령 재피 갈 적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갈 적에 찍 소리도 못하든 말 한마디도 못하든 이 황교안이라는 이 기회주의자 이 교활한 기회주의자에게 연극 배우로서 등장해서 뒤를 우리가 밀어주고 감싸줄 테니 염려 말고 있으라. 그럼 어떻게 당선됩니까?
전자개표 하면 되지, 전자개표. 모바일 투표하고 전자개표 하면은 쓱싹쓱싹 해갖고, 그래서 짜고 치는, 짜고 치는 보수돕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전자개표 갖고, 재미 많이 봤잖아요. 노무현 때부터서. 그래서 저 가봉이라든지 저런 후진국에서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전부 다 그 퇴출당한 이 전자개벽기를 중앙선관위를 끄잡아 이어가지고 굳이 수작업을 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자개벽을 하겠다는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그 어떤 집요한 그 카르텔이 그 이렇듯이 그 그 세상은 애가 들어도 바로 들통이 날 이런 짓거리를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사세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에 또 속는다면은 그거는 소가 웃을 일이고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께 한마디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현동을 가세요. 문현동을 가세요. 가면은 당신은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가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당신의 정치 생명도 집에 가서 애 봐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충고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 제가 연이어서 좀 부연 설명을 또 같이 한번 드리면 김진태 의원이 되었든 뭐 조원진 대표가 되었든 홍준표나 그 외 수많은 보수 우파로 분류되었던 인물들이 문재인이가 착복한 이 금도굴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망가뜨렸는데 그 모든 정보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그들 모두 결국은 문재인과 한통속이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 홍준표와 조원진이 이미 벌써 제보를 했지만 입을 다물어버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는 우리 김진태 의원에게 걸고 있는데 만약에 김진태 의원도 본인의 정치적인 출세에만 소위 눈이 멀어서 그들과 야합을 한다면 당연히 금도굴 사건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러한 의로운 정치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은 이러한 기가 막힌 기회, 금도굴 게이트를 터뜨려서 문재인을 박살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김진태 의원의 행보를 예.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저 정강우이, 김무성이하고 정강우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조갑제, 정규제. 등을 선동해서 그 G라인이 김무성이고 김무성이 후에 박하정입니다. 이 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듣고 가자 듣고 무엇으로 듣고 호디블로 갖고 덮어갖고 뭐 있어도 모른 채 못 본 채 듣고 가자 이따위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자들의 그 정체가 이 박 그래 대통령을 듣고 가자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요 속에는 부산 문현동 금도굴도 듣고 가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자기네들을 아바타로서 정권을 또 그 찬탈해야만이 자기네들이 카르텔이 유지될 것이 얼추다 했는데 이 국민들이 이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곱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부산 문현동에 그렇게 근 9달 동안을 이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문현동을 해도 누구 하나 지금 대꾸하고 나서는 자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 자기네들 말로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또 제가 또 그만큼 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팩트가 유명무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답이다. 국민들이 요번에도 그 다 모범 답안을 잘 찾아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거는 저 그 뭐이가 그 저 자유한국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는 그 진실을 딱 알면은 그거 뭐 흥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이중대 더블로에 놀아나는 이중대라고 하는 걸 알아버리면 김빠진 맥주가 될 수밖에 없지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한번 제가 결론부의 그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치도 보면요, 저 선생님. 겉으로는 민주당 좌파 쪽이죠. 또 공화당 우파 쪽입니다. 진보 보수 나눠져 있지만 겉으로는 둘이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당 정치를 하지만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은 서로 정말로 형하오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야합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그 썩은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나선 신의 정치인 것이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에도 겉으로는 보수 또 겉으로는 진보 혹은 우파 좌파로 나누지만 뒤에 가서는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형호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좌파 빨갱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금도굴범의 핵심 주체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핵심 그 주범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금 나눠먹게 한 소위 보수 여당이었던 옛날 새누리당. 뭐 그다음에 또 이름이 바뀌어서 뭐 자한당 뭐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봤자 결국은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에 섞어놓은 것인데 그 자들이 자신들이 나눠먹은 금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금 도배를 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굉장히 범죄적인 정치를 혹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입니다. 범단. 그렇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태평을 통해서 문현동 금도굴 게이트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했습니다. 모든 증거 다 제시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수많은 국민들이 백진우미의 그 방송도 같이 비교해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정충 선생님의 말씀이 100% 옳다. 백진우미가 거짓말한 거더라고 뭐 판정승을 거의 뭐 KO승을 거주셨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그들의 금 도배한 그 거짓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한당이 자기들이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소위 보수 중에서 엘리트로 치는 황교안 이를 세워서 영국 배우처럼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그러한 마지막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쇼. 그 모든 것들을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우리가 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김지태 의원께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러한 범죄적인 자한당의 한 통속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그 판을 깨버리고 박차고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건다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썩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우리 정 선생님도 이런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그저 일부분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은 지난 2년간 정말 이렇게 태극기 운동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썩었구나 정말 한숨이 나올 좀 기가 찰 정도인데 오히려 이렇게 나라가 위험한 이 위기가 대한민국을 대청소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든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오히려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장악해서 다시는 빨갱이들이 다시는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갖다 유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께서 건강 잘 유지하셔서 이 모든 상황에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쁜 짓을 한 나쁜 자들의 그 악인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박 대통령 복귀하신 이후에도 이 죄 많은 자들을 심판하는 데 가장 앞에 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처음입니다. 아이고, 예, 워낙 건강하신 분이신데 예. 또 감기는 또 감기대로 또 건강한 게 또 고생한 맛입니다. 예. 건강 잘 지켜내시고요. 이제 곧 문재인 쫓겨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국민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을 체포하고 심판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또 서로 날아가서 현장에서 문재인과 관련된 이 도굴범들
범죄자들 심판하는 일에 맨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공개편차 하신데 이렇게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예.